부분이 지금 락스에게 너무 핵심입니다. 과연 연구가 끝났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라운드 차이나 골목길 대들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지금 락스의 바디 조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냥 아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다 바꿨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선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는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겠죠? 확실한 건 이제 다인 선수가 앞포지션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선수를 확실히 아르테미스로 네. 1번 러너를 시키겠다는 생각이고, 원래는 쫑 선수가 아르테미스였거든요. 그만큼 약간 상위권 지분이 높았는데 지금 슈코로 갈아타면서 오히려 조율을 하겠다. 네, 이거죠. 쫑 선수는 원래 어떤 카트바디를 타든 플레이를 그 카트바디에 맞게 잘 가져가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얼마큼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아, 다인. 자, 근데 그 카트바디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벌써부터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낸 락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마 선수가 골드파랑을 타고 있다는 건 일명 이제 요즘에 4옵션 카트바디인데, 그러면 4옵션 카트바디는 다시마 선수가 타고 있으면 다른 선수의 카트바디의 변화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다시마 선수 약간의 실수로 곁들여 지면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와, 다인 선수가 지금 플라즈마를 완전히 막아주고 있고, 옥시트만 사실 견제하면 아, 시크릿의 스피드전은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옥시트를 이제서야 본다 우리가? 그렇다는 건 1렙은 완벽하게 락스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거고, 실종 라인은 지금 카트바디의 변화 상관없이 또 월프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아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미들이 약간 아쉽다고 했었잖아요. 약간 조금 단점도 보이고, 근데 그 미들을 다인 선수가 지금 쥐고 있어요. 맞아요. 쫑 선수는 그냥 내가 슈코 타도 나는 어차피 원투할 수 있어, 어차피 1등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비교적 그래도 좋다고 평가받는 플라즈마를 팀원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팀 순위를 끌어올리는 거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 원투 닿지 않은 거리에서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히려 다인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은 압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약간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락스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 과감한 변화 준 거거든요.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제쳐내면서 옥시트를 계속해서 괴롭혀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 방해해줬으면 일단 1등을 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해줬죠. 자, 결국에는 실과 쫑이 다시 한번 원투를 기록하면서 락스 게이밍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글쎄요, 락스가 이렇게 바디를 바꿔서 나온 것이 과연 포스트 시즌이나 조금 더 주요 매치를 위한 연막일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